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는 0.23% 상승, 코스닥은 0.67% 상승입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70억이고요. 기관은 장 중반 이후로 매수세로 변해서 1320억 매수해 준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805억 매수해 준 상황이고 선물은 등락 거듭하다가 상승 전환시키면서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 시장에 대한 뷰는 변함없습니다. 연말까지 큰 이슈 없으면 적당히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박스권 안에서 코스피 양호하게 그냥 숨고르기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조금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보다는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물 여전히 외국인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우려할 거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에서도 경기 부양책 9천억 달러 규모로 합의가 된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도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그렇게 큰 폭의 우려감으로 폭락이 나오고 하는 상황은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확산세 상당히 강화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언제 실시하느냐,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적당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 보였고요. 나머지 섹터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고 자동차 약세이고 2차전지 섹터가 비교적 양호했고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양호, 언택트 양호, 이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스텔라라 임상 3상 글로벌 착수 한단 소식에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신고가 갱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큰 폭의 8%대 상승.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좀 밀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탄력이 좀 줄어들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싫으시면 일부 차익 실현해서 탄력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셀트리온도 21인근에서 매수 의견 드렸죠. 자, 셀트리온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한 40만원권, 39만원에서 40만원권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대형제약은 지금 메디톡스와 그런 분쟁에서 21개월 금지 조치는 대형제약의 양호한 그런 판결이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오늘도 상한가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자, 삼천당 제약도 오늘 상한가.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핀테크의 나이스 평가 정보 오늘 양호하게 2%대 상승하는 그런 상황. 자, 카카오가 3.4%로 강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밑으로 무너지기보다는요, 전고점까지 40만 돌파한다면 전고점 이상 한번 돌파 시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는 0.53% 상승한 반면에 카카오는 3.4%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무리하자면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 자동차 약간 약세, 전기전자 약세, 그리고 먼저 좀 강하게 올라왔던 철강주 조정을 좀 보이다가 오늘 포스코는 2% 반등한 반면에 현대제철은 아직까지 조금 조정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고려아연이 이제 돌아서면서 강하게 또 랠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건설주도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조정권 양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 대림산업은 간게 없으니까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말씀드렸는데 연속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오늘 SK텔레콤 그리고 LG유플러스와 같은 통신주, 자, 통신주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KT가 쌍끌이 매수세, 기관 외국인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KT가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춤거렸던 금융주가 오늘 반등 시도는 나오는데요. 현재 금융주는 그렇게 썩 매력적인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조정을 좀더 받을 수도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현재 장 중에 계속 흔들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켜야 돼서는 어느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2700 라인 정도, 2740 라인 정도는 훼손하지 않고 계속 여기서 박스권 간다 해도 2780을 못 넘고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계속 이루고 있는데 양호한 흐름이다 할수 있겠고 이제 거래일수로는 한 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빼고 나면요. 그래서 연말에 한번 배당 직전이라든지 한번 산타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기대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한번 시원하게 화끈하게 땡기고 깔끔하게 올해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카페 링크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수익률 현황 여러분들께 오픈해놨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고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유료 회원으로 닥터K 팀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6시간 반 동안 풀타임 리딩하고 있으니까요. 검정을 더 해보실 분더 해보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